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애드립이 무엇인가요? 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애드립이 무엇인가요? 우리 어디를 가나 다 애드립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대체 애드립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애드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악보를 봤을 때 그 악보에 중간중간에 아니면 그 악보 외에 없는 악보에 그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이제 꾸밈음 있죠. 이렇게 좀 없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들을 애드립이라고 해요. 그 애드립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다 왜냐면 그 악보에 그려져 있는 것 외의 것들을 다 애드립이라고 해요.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뭐 비브라토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멜로디를 내가 눌렀을 때 애드립. 그럼 애드립이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고향의 봄이나 이런 노래를 봤는데 저는 솔솔 미파솔 라라 솔솔 도미레 도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막 저 선생님은 막 이렇게 막 솔솔 미파솔 라라라라 막 이렇게 막 멜로디를 막 넣어서 하는데 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 공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애드립이라는 것 시 이제 그런 다 복합적인 것들이에요. 악보 외에 어떤 꾸밈음, 그 다음에 어떤 멜로디를 막 만든 오브리가토, 그쵸? 뭐 그 외에 뭐 밴딩, 뭐 여러 가지 뭐 서브 턴, 막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애드립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의미가 다를 뿐이죠. 뭐 톤이 서브 톤 같은 경우는 이제 톤이니까 좀 애드립이랑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애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보 외에 다른 표기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애드립을 기초 내가 색소폰을 어느 정도 했을 때부터 애드립을 해야 되는가요? 할 때 그냥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색소폰을 내가 잘 불고 소리에 대한 톤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잡힌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확실하게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음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배워요. 비브라토를 배우고 나서 비브라토를 내가 잘 한다 했을 때 이제 아주 쉬운 꾸밈음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꾸밈음 정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꾸밈음에 대한 고급 버전 그 다음에 응용 버전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리가토 애들이 이제 멜로디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유자재로 멜로디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내가 멜로디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드립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애드립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애드립이라는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앞에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듬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리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텅깅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내가 이제 꾸밈음이나 애드립 부분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전에 그럼 꾸밈음 하면 상관없나? 뭐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정답이 없죠. 정답이 어딨나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색소폰은 정말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잘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꾸밈음을 해도 늦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내가 이제 막 내가 배운 상태에서 내가 소리 조금 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데서 더 잘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야 조금 더 다른 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립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애드립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악보에 적혀져 있지 않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내가 연주하는 것들을 이제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드립을 배우고 그 애드립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게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나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색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 다양한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